엔드라이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판도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외지체가 필요해 보였어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레드나이츠에 대해 궁금해하시네요. 오케이, 오늘 소개는 저에게 맡겨만 주세요. 자, 그럼 뭐부터 소개해드릴까? 아, 우선 탑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이쪽이에요. 리니지 레드나이츠에는 다양한 탐험 주역이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은 할 얘기가 많으니 스토리 지역과 오만의 탑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스토리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스토리 지역이에요. 탐험을 즐겁게 하다 보면 다양한 소환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중 일부는 기사단의 일원으로 영입할 수도 있죠. 아, 그리고 탐험 도중 펼쳐지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레드나이츠의 매력 포인트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만의 탑으로 가볼까요? 이곳이 바로 총 100층으로 구성된 오만의 탑이에요. 각 층마다 강력한 보스들이 숨겨져 있는 이곳은 한층 한층 정복해가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100층을 정복하고 101층에 도착하면 무시무시한 월드보스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되실 거예요.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탐험 모드 외에도 개인간 PVP 컨텐츠인 5인 콜로세움과 혈맹간 PVP 컨텐츠인 점령전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나? 어머, 이벨벤. 그러게요. 제가 오늘 조금 바쁘네요. 아무래도 저 사회자 양반이 판도라를 귀찮게 하는가 보구만. 아, 그리고 아까 부탁한 장비는 거의 제작됐으니까 이따가 찾으러 오고. 정말 늘 고마워요. 아, 맞다. 여러분, 이분은 마을에서 장비 제작을 담당하고 계신 이벨빈님이세요. 뭐든 못 만드시는 게 없으시죠? 당연하지. 뭐든 만들어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날 찾아오라고. 역시 이벨빈. 아, 전 또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이따 또 봐요. 그래, 수고하시게나. 어머, 저기 웬일로 롤코가 계시네요? 쉽게 볼 수 없는 분인데, 저분 바로 온갖 희귀한 재료들을 판매하는 암상인 롤코예요. 늘 마을에 계시는 건 아니라서 만나뵙기가 참 힘든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 늘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신다니까. 진정한 강함은 혈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혈맹에 가입하세요. 혹시 군터님? 아, 여러분, 군터님이 오셨나봐요. 저쪽으로 가보죠. 역시 군터님이셨군요. 어, 판도라, 오랜만이네. 내가 데려오라던 기사들은 데려왔고. 그럼요. 여기에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어, 정말 많이 왔구만. 아, 군터님, 혹시 혈맹에 가입하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일단 가입해봐. 그러면 알게 돼. 알겠어요. 일단은 가입하는 걸로. 혈맹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레드나이츠의 가장 큰 매력을 놓치는 거라니까. 아, 알겠어요, 군터. 아, 여러분, 혈맹에 꼭 가입하셔야 해요. 응? 군터, 저는 이제 소환수들을 소개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대화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아, 소환수 총이야, 수고해. 이제 마지막으로 소환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방금 군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환수는 레드나이츠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랍니다. 저기 실론의 파편이 보이네요. 저쪽으로 가시죠. 레드나이츠에는 정말 다양한 소환수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일부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환수는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데스나이트. 리니지에서도 명성이 높았던 데스나이트는 레드나이츠에서 더욱 강력한 소환수가 되었답니다. 역시 우리 주인님이 최고지! 누구죠? 예이, 안 되겠어! 밖으로 나갈래! 예이! 어? 해골병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내가 소개할래! 그
준비할게요. 잘 들으라고. 알 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주인님은 드루가 가문 출신이야. 드루가 가문이 드래곤 슬레이거 가문인 건 알지? 주인님은 엄청난 가문 출신 덕에 검술 실력 또한 어마어마하시지. 어때? 나도 주인님께 이 검술을 배웠어. 대단하지? 그런데 말이야, 왜 주인님이 데스나이트가 되었는지 궁금할 거야. 그치? 주인님께서는 활용 팔라카와의 전투 중 불행히도 저주를 받게 되셨어. 그 저주로 인해 언데드화가 진행되었고 결국 데스나이트가 되신 거지. 하지만 검술 실력은 여전해. 자, 그래서 데스나이트님은 요즘 뭐야? 아직 얘기할 게 많은데 벌써 바뀌면 어떡해? 이 삐쩍 마른 게 나도 중요한 소환수라고. 중요하긴 뭘 중요해.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너 진짜 속이 죽이 싫다. 암튼 얘 이름은 코카트리스야. 그리폰의 둥지에서 태어난 그리폰의 아들이지.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리폰이 아니라니까.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나 봤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나 지금 진짜 엄마를 찾는 중이니까. 야, 내가 볼 땐 너네 엄마랑 너랑 똑같이 생겼거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 나가라, 꼬마야. 야! 저 사람은 누구지? 엄청 예쁘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인 것 같아. 오호, 저분은 우리 주인님의 누나잖아. 저분도 드루가 가문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 아니겠네. 절대 아니야. 좀 전에 말했지만 저분은 바로 우리 주인님의 누나인 얼음 여왕님이야. 몸도 마음도 소름 끼칠 만큼 차갑기로 유명하지. 왜 그렇게 차가운 건데? 사실 그게 우리 주인님 때문이지 뭐. 오래전 데스나이트 주인님의 봉인 사건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게 되셨거든. 그것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지셨고 결국 인간의 마음을 모두 잃게 되셨대. 그 뒤론 점점 더 차가워지더니만 요즘에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얼려버린다고 하더라고. 암튼 얼음 여왕은 상아탑에서 마법을 배우신 분이라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어. 가까이만 가도 얼어붙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 어? 뭐야 저 뚱땡이는? 도대체 얼마나 먹으면 저렇게 되지? 아, 쟤! 내가 얼마 전에 봤어. 뚱땡이라고 하지 마. 슬픈 사연을 가진 꽤 불쌍한 친구라고. 치, 뭐가 불쌍해? 잘 먹어서 번지르르 하구만. 어휴. 얼마 전에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녀석이 집을 짓겠다며 벽돌을 모으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왜 굳이 벽돌로 집을 짓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뭐래? 얼마 전에 늑대인간의 공격으로 둘째 형이 세상을 떠났대. 그래서 늑대인간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벽돌 집을 짓고 있다나. 뭐라나? 뭐 조금 불쌍하긴 하네. 버그베어의 형은 지금 늑대인간에게 복수하러 떠났다는데 이름이 킹 버그베어였나? 아무튼 다음은 누구야? 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어? 누구지? 왜 쎄 보이는데? 너 바포메트 몰라? 엄청 쎄! 돼지 마법의 1인자라고 불린다고. 바포메트의 일옵션 공격을 받고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대! 오! 근데 뭐 아무리 강해봤자 우리 주인님한테 택도 없지! 아니야! 너네 주인님도 좀 위험할걸? 바포메트는 상아탑에서 공부할 때 타라스의 수제자가 될 만큼 마법 실력이 좋았다고!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주인님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팩트지, 팩트! 치, 네가 지금 뭘 모르네! 안와! 너 잠깐만 있어봐! 주인님! 주인님! 누구냐? 누가 감히 날 무시한 거냐? 주인님! 얘예요! 얘가 그랬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에요!
어딜 도망가? 아무데도 못 가? 잘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